자, 이제 7 갑니다, 7. 오! 뻥치고 있는 나도 얼굴 안 보이는데 뭐가 보여 지금? 어떻게 했어요 오프닝을 우리가? 오늘 여기 방송 건가요 이게? 네 오늘 주제가 남녀 차이네. 재밌게 된 남녀 차이. 깍지형은 고등학생 때 어떠셨어요? 남고 나오셨지 아니면? 우리는 남고에 우리 그때는 남녀가 없었을 거라 아마. 교련복 입고 많이 가고. 그냥 물어보지 말했잖아 형. 그게 진짜 내가 진짜 이때랑 비슷한가요? 아니 이거는 내가 언제 찍었냐면 이거 12년 전에 모 병원에 이제 그 원서를 해야 되잖아 원서를. 그때 찍은 거야 이거. 이거 하시죠 이거 하시죠. 그럼 인터뷰 좀 해볼까요? 아 지금 나오네. 아 그래. 자 몇 학년이에요 지금? 2학년. 아 같은 반? 네. 같은 과예요. 남학생들 수준이 뭐 궁금한 게 없어요 여학생들이면? 가끔 자고 일어났을 때 가만히 앉아있거든요. 아 그런 경우 많아 근데. 네. 어? 이렇게 이럴 때는 진짜로 이렇게 진짜 바람만 스쳐도 밝게 될 때잖아요. 예쁜 편도로 봐도 진짜. 아니 그건 아닌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남학생들 여학생들한테 궁금한 게 없어요 근데. 여자 갈고 있는 남자 평균. 자기들은 얼마나 생각하는데? 전부 손을 해봐봐. 경마듯이 한번 해봐봐 이렇게. 제 거? 아니 남자들 평균이 얼마나 생각해? 그 정도. 그러니까 화가 진짜 났을 때. 자 여학생들. 뭐? 얼마? 아 해봐 자기는. 저 이렇게 생각하는. 아 차이가 크네. 이 친구들은 13이 됐거든. 내 친구 14라고 했어. 이 친구는 9라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습게 보이냐 진짜. 야, 진짜. 인터뷰할 사람. 이게 또 3대3이네. 2대2고. 오, 남녀 차이 하면 딱 뭐 생각나요 이렇게. 화장실 갈 때 둘 다 보고 싶으면 어떡해요? 어? 아 큰 거 작은 거. 아 잠시만. 여자들은 가면 똥도 때 우리 따로 노는 거야 가면. 똑같이 우리도 가면. 큰 거를 싸면서 작은 걸 보냐. 동시에 통신이 같이 보는데. 아 추워라. 아 근데 대충 얘기는 들었어 내가. 풍산가장이라는 말. 뭐랄까 여행가 여행가. 연애파 왔나? 연기 한번 해봐 하면. 제 이름이니까요. 이름 없이 어떻게 사는 말입니까. 저러고 웃겨 죽겠다 진짜 이거. 이게 사극이야 지금 이거. 근데 여학생이 없네? 물어볼랬지만. 혹시 남학생들 궁금한 거 없어요 이렇게? 관심이 없어. 아니면 남자들이 여학생들한테 궁금한 게 있나 근데? 자기들 우리 질문인 거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보면. 내 질문 하나만 공개해볼까? 흥분이 안 돼요. 이런 거 다 물어봐라 근데. 그러면 혹시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 생리, 생리. 왜 항상 예민해? 그러니까 호르몬 변화가 크잖아, 약간. 아, 근데 그. 네. 왜 그래, 가면. 뭐 여자들 잘 알 거 아니에요? 일단, 기분이 일단 전체적으로 안 좋죠. 예민해져요, 근데. 어떻게? 뭐, 싸가지 못 보자는 거. 지금도 그다지 있어 보이진 않아요. 뭐, 지금 되게 상냥한 척 하고 있어, 진짜. 안녕하세요. 그 혹시 인터뷰. 네, 아예 학생들이 키가 너무 신이 진짜 걱정되는 말이 안 그런 겁니다. 아 저희 아이들이 성격 이런 걸 전혀 알려주고 있지 않아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은 무슨 담당이세요? 인공의대 공연과 이상승입니다. 선생님도 연기 좀 하셨어요 연기도? 네. 우는 연기 한번 해보세요 우는 연기. 안 돼? 나 우는 게 나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갑자기. 잘하세요. 본인 잘하세요 본인. 아니요. 교육을 해야 될까 애들한테. 야 너 울음 나올 때는 가장 안 좋은 기억을 더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적 생각해라. 하나 웃음밖에 안 나오네. 저 절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
아이배치 왜 남자야 저게. 아, 진짜 기분 나쁘. 아, 반갑습니다. 몇 명 나온 거예요 지금? 11명이네. 저기부터 자기 소개합시다 우리. 안녕하세요, 수빙수 닮은 꿀 김가을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륜 연기 전문 임서영입니다. 아니, 불륜 연기. 학교 수업할 때도 불륜 연기가 있어요? 세상에 맡았습니다. 몇 살에 어떤 역할로? 주로 연상을 좋아하고 가정을 파탄내는 역할 전문으로. 딸기세트를 맡고 있는 이자입니다. 딸기세트요? 이게 뭐 말이에요? 18살인데 네. 얼굴이 40대라서. 형 그래 알았어 그래. 아 짜증나 진짜. 그렇지. 오늘의 근데 주제가 그거란 말이야. 남녀 차이란 말이야. 남녀 차이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딱 그냥. 있고 네. 없고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뭐가 있고 없고. 뭐 밑에 이제 덜렁덜렁이 있냐 없냐 차이가. 근데 밑에 뿐만 아니라 위에도. 그럼 따로 준비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요. 봅시다 한번. 뭡니까? 남자 공감짤. 왜? 좀 뭔지 모르겠어요. 큐 소리 나는 건 내가 다른 데 질문을 받아봤거든. 포경 안 한 친구들에서 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이게 껍데기 사이에서 이렇게 끼어 이렇게 공기 끼어가지고 저런 소리가 과초시 나는 소리 있잖아. 큐! 큐! 예, 예. 예, 예. 큐! 잠깐만요. 아? 아, 잠깐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조준하는 거 아니야? 조준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야? 그걸 하려고 한 거 아닌가? 이게 물에 바로 쓰면 튀잖아. 그래서 우리 보통 물에 안 튀게 하려고 이렇게 옆에 벽에다 서는 사람이 있거든요. 비슷하게 느낌이 비슷하긴 한데 약간 이제 그냥 평소에는 첫 번째 타임인데 이제 두 번째는 밤에 몰폰이나 몰컴 했을 때 새벽에 저 이제 중간에 앉았다가 이제 욕 먹는 거예요. 저거는 국룰이거든. 자신 있는 사람들은 중간에서 바로 쏠 수도 있어 저렇게. 나는 3번밖에 안 가는데. 난 3번에서 누가 보고 있으면 빨리 구하라. 그게 비껴 끄집어내고 나서 스피이야. 와 저거 진짜 야갔다. 와 너무했다. 야 저거는 뭘 한번 해보고 시비 걸러오는 거지. 나는 근데 저렇게 머리도 기네. 약간 브라운 컬러 되게 난데 씨발 까치형이 나면서 와가지고 이렇게 댓글을 보려고 많이 와 저렇게 진짜 선생님. 어 우와 그렇지 우와 맞지 이렇게. 화장실 다녀도 아 지금 갔다 와도 지금 확인하고 같이 가실래요? 같이 가실 수 있어요. 아 나 안 해야 되나? 아 네, 혹시 그 아 그게 아니고 넌 이게 다리를 보이냐 임마 이제. 그러면 보면 지금 이제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보면. 근데 이게 서로의 다름을 알아야 되는데 요 학생들은 생리를 하잖아요 생리를. 아 그렇죠 이렇게 생리 자기 주기를 의외로 다 모르더라고 보니까. 어플이 없으면 계산할 수 있나? 는 없어요. 그거 굳이 왜 알아야 돼?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몸이잖아 그래도. 그게 뭐 한 서너 달 정도 이렇게 평균을 내봐야 돼. 28일마다 정확하게 되는지 뭐 28일, 29일 됐다가 날짜를 계산해서 평균을 내가지고 그거 딱 반 자르면 어쨌든 2주 자르면 그때가 배란일이잖아 배란일. 학생들이 얼마나 수한지 듣고 싶다 그랬던 거. 아.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본인 몇 점에서 비슷했어요 약간? 난 한 10 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두 개만 치면 되는 거야 두 개만? 아 저도 같이 붙여볼래요. 이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 올라가고 2 이게 선생님 최대 기록. 오. 와. 가요? 가시나요? 가야지. 자, 이제 7 갑니다. 7. 오!
아, 이 모두가 여러 가지 있구나, 이게. 와, 이건 안 아파. 지금 모두 다. 코국 씨를 때 했고, 쪼일 때 했고, 뭐 했는데, 이게 그게 진짜 당도할 때. 와, 쪼일 때. 이게. 가을이가 아마 우리 반에서 제일 심할 거야. 아 맞아, 가을이 쓰러지잖아. 자, 이 오른쪽 여기고 이 왼쪽 여기지. 괜찮아 둘 다. 네. 그럼 사. 네? 아니야, 이 있어봐. 모두가 여러 개 있다니까 변한다니까 자꾸 이렇게. 잠시만 오. 크다. 오 뭐야? 오 대박. 구. 이 고장난 잠시만. 별것도 아니에요. 뭐야 이게 군대. 자 최고 신기록 10. 아 이거 좀 늦게 온다. 조금 늦게 온다고. 아니 나 그 모두가 안 왔다니까 이거 진짜 막. 거머리 한 100마리부터. 누가 봐. 아 10도전 아니고 이거 잘못된 것 같아 기계가. 같이 사까지 올릴게. 한 번 더 올릴까요? 아니 이건 나... 아! 자기 평소에 생리통이 그 정도라고 진짜. 네. 실제로 막상 경험해 보니까 그건 하나 또 알려주고 싶어. 약이 엄청나게 몸에 좋지는 않겠지만 그 통증을 이겨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는 게 난 훨씬 얻는 이득이 크다 생각한단 말이야. 대단한 거. 유진아, 너 앞에 앞서 진짜 의자 안 버리자. 너무 고급스럽게 돼. 뭔가 수업아 이거. 가장 먹으면서 자유롭게 T&A 하나 될 것 같은데. 엄청 많네. 판도라의 상자인데 이거. 각자 하나씩 질문해봐요. 질문하는 게 아니고. 사연이 하나 있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기능을 잘하지 못합니다. 한창 활발할 때인데 친구들은 하루에 8번도 한다던데 저는 하루에 한 번도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웃길 수도 없고 진짜 어찌하면 좋냐. 병원 오라고 해야죠. 아니 병원 와도 되는 건 아니야 이거는. 진짜요? 발기부전하면 치료가 되게 많을 거잖아요 보면. 치료가 별로 없어 근데. 수능 만점 받고 싶어요 하면 방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 알게도 왕도가 없어요. 근데 약간 진단만 해주는 역할이 큰 것 같아 약간. 야 근데 내 나이도 진짜 두 번 되겠다 진짜. 꼭 물어봐야겠다 싶은 게 있으면. 질문 있어요. 남자들은 과추가 크면 자부심이 있는지 여자분들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승부심? 있어? 남자들은 확실히 과부심이 있지 근데. 있긴 하죠. 축구를 했어. 예. 샤워를 해야 돼 같이. 예. 진짜 당당한 애들은 바지나 팬티 동시에 막 내려 그냥. 돌렁돌렁해서 막 뛰댕긴단 말이야. 어제 아빠 수술했는데 최근에 한물이 되게 심해. 지나가다 보면 보조개 하나 있다니까 이렇게. 아 여기 존재하겠구나 싶어가지고 거기 이제 주변 집중 공간에서 그 집을 내면 이제 쏙 나오지 이렇게. 안 하던 아들하고 목욕을 한번 한 거야 이렇게. 애가 엄마도 없는데 아빠도 없어 이렇게 된 거야. 아빠 그 다음 날 진짜 수술하라. 와. 얼마나 그 가슴 아픈 말이야 진짜. 남자는 앉아서 싸우면 진짜 꽉추가 안 좋아지나. 내가 30년 동안 앉아서 하고 있다니까. 아, 나는 오줌 튀기 싫어서 나는 그 물에다 쏘잖아 이렇게. 바로 내 다리 다 튀는 것 같아. 자꾸 냄새가 나는 거야, 이게.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그 바지에 튄 오줌 냄새 때문인 거야. 자, 또 질문.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가다실 꼭 맞아야 하나요? 가다실 몰라요. 가다실 모르는 사람. 와, 남자는 모르는 걸 이해되는데.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쯤이면 가다실 맞아야 돼. 얘가 자궁경부와 100% 예방하는 건 아닌데 똑똑한 놈들 10가지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중에 16번, 18번이 있거든. 근데 고에 대한 미리 내한테 몸에 이제 면역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돌아오더라도 좀 유리한 거지. 그러면 여자만 맞아야 되느냐? 남자 맞아요, 같이.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여자는 보험이 돼, 맞죠?
남자 몸이 안 돼. 허... 아니 제가 30대잖아 제가. 그러니까. 제일 크게 웃어 드신가 제일 비열하게. 28명. 27, 24. 와 20대가 나 20대? 사회생활 사회생활. 얘 나이 정확하게 맞추면 내가 기프티 쏜다. 33. 그 마무리로 일단 우리 젊은 친구들, 젊은 청소년들에게 성이란? 아직 책임지지 못할 본능? 알아가야 될 게 많다는. 알게 많다는 점점점. 의무교육. 그게 무슨 뜻이에요? 왜 의무교육이야? 꼭 필요한 그런 분야잖아요. 뭐 저희가 국어, 영어, 수학을 배우는 것처럼. 의무교육이다. 약간 이게 약간 그래도 제일 괜찮은 것 같아. 나에게 성이란 의무교육이다. 연예과로 오세요. 연예과 청소년의 훈련 또 하나. 사랑해. 선생님 저희가 지금 시를 명상했어요. 아 방학했구나. 그러니까 방학 가면 끝날 때가 시지 뭐 그냥. 끝? 저희가 대학교를 이제 좀 대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나보다 더 잘 알지 않나? 내가 좀 배울 게 많은 것 같은데. 요즘 세대들은 성문화를 어떻게... 그렇지, 성문화 같은 거 이제 자만추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선세구사 이런 말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면 좀 공인을 좀 풀어볼까 싶어요. 아유, 진짜. 좋죠.